네, 안녕하세요.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. 저도 이제 오늘 1819 시즌 첫 스킹을 시작을 했는데요. 일단은 첫 스킹 할 때는 저희가 항상 그 베이직 패럴럴 턴으로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베이직 패럴럴 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제 센터 포지션, 중경을 확인해 가지고 너무 정경이나 후경으로 빠지지 않게, 몸이 빠지지 않게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외향경 자세, 그렇죠? 몸이 돌아가지 않게 해서 외향 자세, 그리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는 외경 자세를 만들어서 보다 정확한 엣징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. 그 다음에 하중은 너무 급하게 하중을 급격하게 주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여유롭게 하중을 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패럴럴 턴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포인트는 피보팅, 너무 첫 스킹에서 엣지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묘하고 섬세하게 스키를 돌려주는 피보팅을 의식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요, 뉴트럴 포지션, 중립 자세죠. 중립 자세를 확실하게 돌아오고 그 다음 턴 들어가서, 자, 이렇게 턴 만드는 것을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.